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인이에요. 너무 많이 초췌한 모습이죠? 제가 봐도 오늘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잠도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뭔가 평소보다 더 초췌한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주제 없이 그냥 외출을 해야 되는데 제 아침에 리얼한 모습을 담아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우선 세안부터 하러 가볼까요? 제가 준비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아가지고 2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빨리 세수부터 하러 갑시다. 턱에 빵꾸뿌려. 방이 좀 더럽죠? 제 리얼리티 모습을 담아보려고 일부러 더럽게 만들었어요. 일단 이 팩 같은 걸로 얼굴 붓기를 좀 빼야 돼가지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줄게요. 제가 원래 룸투어도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청소가 안 돼가지고 룸투어는 포기했어요. 지금도 공중에 고양이 털이 막 날라다녀. 원래 제가 고양이를 방으로 잘 들이지 않거든요. 고구마를 제가 잘 안 들이는데 털 때문에 고구마가 어느샌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침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붙이고 있어줄게요. 이제 뗄 거예요. 일단 제가 팩을 했으니까 이 위에 따로 뭘 발라야 하나 기다리고. 오늘 선택받은 스킨케어는 요거입니다. 스킨 악센트 유경이 언니한테 받은 거. 아무튼 간단하게 그냥 에센스만 간단하게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피부 화장이 무너지면 안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발라주고 흡수를 시켜줍시다. 나 오늘 화장 진짜 빨리 해야 돼. 왜냐면은 늦었거든요. 망했어. 짠! 에센스로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고 이번에는 제가 스킨케어를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이거를 발라줄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상처가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게 상처가 아물고 나서 좀 흉터가 좀 붉게 남았었는데 이게 후시딘이랑 뭐 마데카솔 이런 거 발라도 뭔가 흉터가 계속 남아있어요. 이제 완전히 치료는 돼도 완전히 막 흉터가 사라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니어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그때 이거를 바르고 나서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확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무릎 흉터에 제가 효과를 너무 크게 봐가지고 원래 얼굴에다가 연고를 안 바르는데 아예 이거를 여기 말고 처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다가 제가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붉게 좀 도드라진 부분?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흉진 부분?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해봤는데 눈에 띄게 이런 데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지? 김아랑 선수가 실제로 얼굴에 있던 흉터를 이거를 쓰고 많이 개선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아랑연고라고 되게 유명하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처음 아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막 성분 같은 것도 조금 많이 막 좀 따져보는 편인데 연고도 이게 실리콘 겔 성분에 비타민 C가 들어있대요. 근데 실리콘 겔 성분이 효과가 확실히 좋다고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비타민C 성분인데 그게 확실히 흉터를 흐려지게 해줘요. 일단 저는 요거를 좀 요런 여드름 흉터 같은 부분에다가 발라줄게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되게 몽글몽글 귀여워. 일단 요런 볼륨에도 얇게 발라주고 여기도 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흉터가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하루 두 번씩 3개월 정도 바르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발라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착색된 흉터들이 많이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볼 쪽에만 발라주고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이유가 사용이 되게 편해서 그런 건데 보통 연고 같은 거 바를 때는 유분기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하기가 좀 불편한데 이거는 성분이 그래서 그런 건지 그냥 연고로 바로 바르고 이 위에다가 바로 화장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까지만 딱 바르고 뭐 성형수술 흉터라든지 여드름 흉터라든지 뭐 켈로이드 피부? 이런 분들은 꼭 꾸준히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착색 흉터가 가장 큰 고민인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착색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바르고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렌즈는 내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따 가서 사서 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 제가 11시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1시간 반 남았잖아요.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일단 렌즈를 안 끼고 준비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아, 제가 장시간 동안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 12시부터 한 9시까지 바깥에 있어야 돼서 수정 화장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부를 최대한 좀 가볍게 얹어줄 건데 저는 좀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바르면 좀 튼튼하지 않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좀 무너지는 게 좀 심해서 기본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고 피부 톤을 업 시킨 상태에서 잡티 커버 정도만 해주도록 할게요. 제품은 스킨푸드 청포도 파운데이션 그린입니다. 아무튼 요거를 그냥 이렇게 피부에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는 거예요. 저는 요거는 손으로 발라줄 거예요. 일단 요렇게 두드려가면서 피부 화장을 두껍게 얹을 게 아니라면 이 베이스를 발라줬을 때 내 피부가 조금 생기가 도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잡티는 어차피 이거를 바르고 나서 가릴 거니까 일단 이걸로 피부 톤만 연결해줍시다. 그리고 제가 발랐을 때 이게 조금 건조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처럼 그 연고를 먼저 발라주고 위에 발라주면 밸런스가 딱 맞는 기분이에요. 약간 그렇게 수분이 가득한 그거를 발라주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목 부분 이런 데를 톤업시키기 진짜 좋아요. 좀 투명하게 밝아지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조명 때문에 차이가 좀 나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얗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줬으면 1차로 쿠션에 들어가 봅시다. 쿠션은 제가 항상 쓰는 어반디케이 쿠션이고 이런 볼 부분 위주로 콕콕콕 찍어서 발라줄게요. 피곤해서 칙칙하다. 이런 볼 부분 위주로 이렇게 큰 잡티나 다크서클 같은 거는 제가 또 따로 가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붉은기만 조금 잡아준다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부분 굉장히 가볍게 깔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이 위에 눈썹 부분에 파우더를 해주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 건데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썹 부분만 이렇게 살짝 덜어주세요. 아, 나 지금 졸려. 비몽사몽해. 이렇게 해주고
아이보? 아이브로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클리오 킬브로우 레디쉬 브라운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준비하는 거고 시간이 없기도 하니까 그리는 방법 없이 그냥 그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저는 원래 집중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멀티가 안 돼서 말도 못하고 할 일도 못해요. 아,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따 렌즈 사러 갈 수 있겠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그려지냐? 눈썹이 안 그려져. 구구마! 구마야! 울어, 울어봐. 고구마. 아구, 잘했어. 그르릉거리는 것밖에 못하는 고구마. 그리고, 삐아 아이브로우 펜슬 윌넛 브라운으로 이게 톤이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게 내가 빛 때문에 그리고 잘 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저 요즘 뭔가 다시 활발해진 것 같지 않나요? 그 전 영상에서는 좀 우울해 보인다는 게 몇 분이 엥? 우울해 보인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서 저는 별로 안 우울한데 일부러 옛날 영상도 많이 돌려보고 이랬거든요. 제가 옛날 영상은 좀 그래도 재밌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습했어요. 근데 확실히 노잼이 됐었어.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난 지금 충분히 재미있어. 아니야, 더 재미있어. 최소 자아 두 개인 분.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남았는데 저는 이거를 하고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11시에 출발할 수 있겠죠? 내 생각에는 못할 것 같은데. 눈썹 이상한데 오늘? 열받네. 눈썹 별론데. 잠깐만 수정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잘 짚어봅시다. 모양. 뭐가 문제일까? 조명이 문제인가? 좋아, 일단 이렇게 하고 나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어. 택시에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아리따움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 내추럴 브라운으로 눈썹 색을 조금 맞춰줄게요. 이렇게 중간만. 저는 눈썹이 중간밖에 없어서 참 좋아요. 맞출 색이 별로 없어서 중간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한층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눈썹 수정은 택시에서 할 거니까 이렇게까지만 남겨두고요. 쌍테일을 아까 제가 눈이 부어서 좀 붙여놨었는데 이걸 이제 떼줍시다. 뭐야 안 되죠? 쌍테일을 여러분 눈이 부어서 저처럼 이제 쌍테일을 붙여야 이렇게 라인이 잡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확 떼면 안 되고 천천히 떼서 손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자극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섀도우는 클리오 프로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 핸드크래프트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이쪽에는 바로 발색을 해도 괜찮거든요. 쌍테일을 안 붙였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제가 쌍테일을 한번 붙였다가 뗀 상태여서 약간 끈적거리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바로 섀도우를 고르게 예쁘게 발색하느냐.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미세한 펄이 앞쪽에 좀 몇 개 있거든요. 저는 이 미세한 펄로 이렇게 약간 점도 있는 부분에 베이스로 한번 발라줘요. 그러면 좀 은은하게 눈가가 화사해지는 효과도 있고 그 후에 발색이 되게 잘 돼요. 끈적거리는 거 없이. 이 위에다가 바로 다른 색으로 발색을 해버리면은 여기 쌍꺼풀 테이프를 붙였던 이 라인에 좀 진하게 좀 덩어리가 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편입니다. 오늘은 급하니까 손가락으로 섀도우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버건디 옆에 있는 이 컬러로 눈 전체를 깔아줄 겁니다. 급해 급해. 시간이 없어. 이렇게 눈 뒤쪽을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깊이 있어졌죠. 이게 제가 그냥 평소에 많이 하는 메이크업인데 별로 다를 거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동영상을 올렸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동영상 메이크업으로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고구마 내 옷 위에서 잔다. 고구마. 아무튼 섀도우를 이렇게까지 깔아줬으면 이거 헤이미쉬 팔레트로 여기에 있는 이 핑크펄 컬러로 눈 중앙 부분부터 이렇게 발색을 조금 해줘요. 아주 조금만. 이 정도? 티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눈 앞쪽에도 살짝 밝혀줘요. 붉어졌다 싶을 정도. 그리고 나서 펄은 눈 화장을 나머지를 마치고 나서 위에다가 해줄게요. 마무리로. 우선 더 페이스 샵 잉크젤 펜슬 라이너로 나는 눈매를 트여줄 거야. 이렇게 눈 앞쪽이랑 앞트임 효과를 조금. 그리고 이게 좀 순서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제가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다크서클 부분을 좀 가려줘야 되거든요. 이 맥 프라임 프라이머로 그냥 피부에 다크한 부분들을 조금 밝혀줄게요.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커버가 잘 된다기보다는 하이라이터를 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를 해주면 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뭔가 나 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와. 못생겼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원래 쿠션 하나로 다 돌려 쓰는 거야.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쿠션이 아무리 좋아도 퍼프가 똥이면 아니야, 말짱 도루묵이야. 아무튼 이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를 바로 그려줄 건데 아이라이너는 키스미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 오늘은 눈매를 약간 제가 회색 렌즈를 이따가 낄 거예요, 나가기 전에. 그래서 눈매를 조금 선해 보이게 그냥 일자로 눈꼬리를 밑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거 할 때도 멀티 안 돼. 아, 됐다. 이렇게 하고 이걸로 앞부분을 다시 그리고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만들어줍시다요. 아, 힘들다 화장하는 거. 나도 쌩얼이 예뻐서 화장 안 하고 다니고 싶다. 하지만 그거는 나에겐 꿈같은 일이지. 어, 너무 진하게 그렸어. 이렇게 하고 눈 밑에 음영도 이걸로 한꺼번에 줄게요. 나는 급해. 지금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아이섀도우 제가 펄로 이걸 마무리한다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첫 번째로 이걸 쓰고 두 번째로 이걸 쓸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이 로즈골드 빛의 펄로 눈 밑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눈 위에도 그리고 이 두 번째 펄로 그냥 눈 앞쪽에 그리고 마스카라 빨리 마스카라는 키스미 이거는 약간 레드 브라운 빛의 마스카라예요. 근데 제가 써본 최근에 썼던 마스카라 중에서 이게 제일 컬링이 잘 돼요. 뷰러 따로 안 해도 이만큼까지 컬링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게 따로 뭐 시간 지나서 내려오고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속눈썹이 막 처지고 이런 것도 없고 눈이 무겁지도 않고
떡짐 없이 이렇게 길게 발려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거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눈 다 했죠? 눈 다 했으니까 잡티를 커버해봅시다. 잡티는 이 웨이크메이크 컨실러로 쓸 건데 요즘에 이것도 약간 무겁다고 느껴져서 빨리 나스를 다시 사야겠어요. 이런 부분을 다 갈아줄게요. 이것도 똑같아. 아,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한 게 티가 나. 그쵸? 뭔가 얼굴이 칙칙해. 이렇게 했으면 아까 눈썹에 칠해줬던 이 파우더 브러쉬에 남은 여분을 털어서 이렇게 코에다가 칠해줍시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칠해주고 저는 더밤 쉐딩으로 코 쉐딩을 해줄 거예요. 오늘은 콧대는 진짜 약하게 하고 여기 끝에 위주로 좀 코가 짧아 보이게끔 코 쉐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아, 나 코 수술을 해야겠어. 요즘 또 코가 뚱뚱해지고 있어. 이게 코 필러 맞는 거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주변 애들은 코 수술하고 다 잘 돼가지고 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끝쪽 위주로 털어주면서 코를 좀 짧고 작아 보이게 콧대를 좀 만들어줍시다. 자, 이렇게 진하게 됐잖아요. 진하게 돼도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진하게 해주고 나머지도 다 해줍니다. 일단 이렇게 입꼬리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좀 진한 부분을 아까 사용했던 쿠션으로 눌러가면서 손가락으로 경계를 풀어줄게요. 너무 진하다 싶은 부분만. 이렇게 됐으면 바로 블러셔로 들어갑시다. 블러셔는 스테이바이빙이에요. 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눈 밑부터 이렇게 일단 처음에 눈 밑부터 조금 피곤한 느낌으로 블러셔를 해줍시다.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넓게 펴줄 거예요. 이렇게 눈 밑에를 먼저 깔아주고 브러쉬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아, 입술 찢어서 웃지도 못하겠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블러셔도 넓게 해주고 이 메이크업 했을 때 여러분들이 립을 제일 많이 물어봤는데 립은 일단 웨이크메이크 베이지 프리즈랑 그리고 맥 레이디 데인저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 웨이크메이크 걸로 전체적으로 입술색을 죽여줍니다. 죽여주면서 이렇게 약간 번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레이디 데인저로 안쪽에만. 이게 레이디 데인저가 오렌지 빛이잖아요. 근데 은근 이게 코랄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일단 이따가 렌즈를 낄 거니까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머리를 하고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안녕.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화장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저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또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정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도 메이크업 잘 보셨으면 좋겠고 딱히 할 말이 많이 없네요. 아무튼 네, 요 옷 스타일링 정보들은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렌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감자, 좋아요, 꼬구마. 안녕.